최근에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싸게 집을 팔거나 본인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을 걸고 집을 판다는데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거래가 급감하면서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집을 빨리 팔기 위한 방법과 이때 집을 사시는 분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님이 써주신 기사입니다. 좋은 기사 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목을 보시면 일시적 2주택 등 다급한 집주인 내가 전세 살 테니 내 집 사세요 라는 제목이고요. 소제목을 보시면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집값은 시세보다 낮게 불러서 집을 판다 라고 했죠. 뭐 집을 급매로 싸게 팔거나 아니면 전세가를 높게 제시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건데 본문을 보시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급감하고 거래도 급감됐죠. 그래서 이제 사정이 급하다는 건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한이 다가오는 분들이겠죠. 비과세 기한이. 그래서 이렇게 사정이 급하신 분들은 매수자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시세보다 낮게 파는 것, 급매로 싸게 팔거나 아니면 주택을 팔고 나서 본인이 직접 그 집에 높은 금액의 전세로 사는 조건, 여기서 높은 금액은 당연히 시세보다 더 비싸게 전세를 주고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시는 사람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거겠죠.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이제 집을 판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다면 첫 번째로 이렇게 시세보다 싸게 파는 건 뭐 크게 주의할 건 없겠죠. 어차피 집을 파는 사람은 시세보다 싸게 팔아도 충분히 양도 차익을 남겼을 거고 더구나 이제 거의 대부분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거니까 세금 부담이 없고 집을 사는 사람도 시세보다 낮게 사는 거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집을 사고 나서 그 집값이 떨어진 건 아닌가 라는 불안함이 있겠지만 어차피 그 집을 사려고 선택할 때는 향후에 가치까지 따져보고 집을 샀을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파는 사람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살면서 그 집을 팔았을 때 이때 매수자가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 당연히 시세보다 전세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 이 반환에 부담이 있는 거겠죠. 세 번째 설명은 제가 기사 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기사 보시면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양도세, 일시적 2주택 감면 혜택이나 일시적 2주택 감면보다는 사실은 이제 비과세겠죠. 네. 비과세 혜택이나 보유세 절감 목적으로 집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사람을 중심으로 매도 후에 집주인 전세거주 조건을 붙인 거래가 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동구 A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대죠. 34호평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0억 4천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 같은 날 12억 원의 전세 계약도 체결됐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다라고 했습니다. 마포구 B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에 지난달 14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 같은 날 10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날 체결된 거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전세를 거주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겠죠. 자, 그럼 이 전세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얼만큼 더 높을까를 한번 참고로 봐야 될 텐데, 먼저 성동구를 보실 텐데요. 기사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20억 4천만 원의 거래가 됐고 전세 금액이 12억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매매 금액대로 전세가를 비교해 봤더니 지금 보신 아파트는 옥수 파크 힐즈입니다. 여기 32평, 33평, 이 30평대가 매매가가 20억 9천, 20억 1,500인데 전세 금액은 8억 7천, 8억 4천. 절반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지어진 지 7년 차 되는 이제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인데 전세가 비율은 좀 낮다라는 거고, 여기에 비했을 때 이제 전세 금액이 12억이면 당연히 시세보다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옥수 리버젠, 이걸 보더라도 30평대 아파트 매매 금액이 20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전세 금액은 10억 950만 원, 약 11억 정도 본다 하더라도 50%가 조금 넘는 금액인 거죠. 그런데 기사에서 나온 대로 12억에 전세 맞췄다는 건 그만큼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맞췄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성동구가 꽤 넓기 때문에 제가 다 대변할 수 없지만 이쪽에 이제 뭐 트림하잖아요. 이쪽은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같은 금액대로 봤을 때 시세보다 좀 높다라는 거고, 마포구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에서는 지난달에 14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됐고 전세 금액이 10억 7천만 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전세 금액을 맞춰서 찾아봤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마포 자이 3차인데 준공된 지 한 5년 차 되는 신축의 아파트죠. 같은 전세 금액 10억대면 매가가 17억 8,500만 원, 14억 7천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그 매매가의 그 전세 금액이면 시세보다 정말 많이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정말 유명한 아파트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보더라도 30평대가 전세 금액이 10억, 10억인데 매가는 19억이 넘죠. 비율을 따져보면 3-4%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세가율이. 그래서 굉장히 시세보다 기사에 나온 그 아파트는 많이 받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 14억 7천만 원 매가를 기준해 본다면 사실 이 마포구 일대는 지금 그림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14억은 20평대 아파트 값이거든요. 그런데 30평대가 14억 7천이라면 좀 오래된 아파트겠죠.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용산구와 근접해 있는 마포 삼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16억 정도 되는데 이때 전세가는 5억이고요. 오래된 거라. 그리고 이제 도화 현대 홈타운 이걸 본다면 30평대가 12억 8천인데 전세는 4억. 이제 도화동 우성 아파트 이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14억 5천. 비슷하네요. 근데 전세값은 4억. 그러니까 기사에 나와 있는 매매 가격이 14억 7천만 원인데 전세가 10억 7천만 원이면 이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 이 전세가율은 72-3%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시세보다 높게 맞춰졌다는 거죠. 실제로 14억 7천만 원에서 10억 7천 빼면 3억 정도로 주택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기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한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2 플러스 2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전세로 들어가는 계약은 매수자의 자금 조달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네요. 성동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 말을 따르면 집을 급하게 처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시적 이주택자 등, 그쵸?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양도 기한이 다가온 그런 분들이겠죠.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
매수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로 거주하고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집을 비워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매수자의 자금 조달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집을 비워주는 조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자가 집을 팔면서 바로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거잖아요. 전세 계약을. 자, 이때 이 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죠.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 임대차 계약, 이 주택임대차 계약은 2년을 보장하죠. 보장하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매도자가 그 집을 팔고 전세 들어갈 때는 그래 상황 봐서 매수자가 돈이 되면 내가 언제든 나갈게 라고 하지만 또 살다 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매도자가 전세 살면서 그냥 2년 살겠다 라고 할 때 살게 해줘야 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기사 뒷부분이죠.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집을 비워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세보다 이 전세 금액이 시세보다 높아버리면 시세보다 그 차이가 시세와 맞춰진 전세 금액 이 차이가 앞선 기사에서는 송동구죠. 이렇게 뭐 한 시세보다 한 2억 정도 차이라면 매도자가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기간 동안에 전세 가격이 올라서 이 2억만큼 올라서 다른 세입자를 맞춘다면 주인이 비워주겠죠. 받고 나가니까. 근데 앞선 기사에서 마포구처럼 시세보다 너무 많아버리면 뭐 한 4억에서 5억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 이거 세입자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주변 시세와 너무 차이 나니까. 사실 보통 이렇게 주인들이 집을 팔면서 전세를 거주할 때는 정말 양도 기한이 다가와서 빨리 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비과세로 집을 팔면서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어딘가 이사 가기가 싫다는 거죠. 계속 거기서 거주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전세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이 쉽게 그 전세 금액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워낙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매수자가 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높은 전세를 띄고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전세 금액을 돌려주기에는 부담이 있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전세를 산다 가정했을 때 이 전세 세입자가 전 집주인이죠. 오랫동안 거주하면 다행인데, 오랫동안 만약 중간에 나 나갈게요 나가요 라고 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변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본인 돈으로 시세 외의 금액은 돌려줘야 된다는 것, 아니면 대출을 발생시키거나 해서. 이렇게 집을 사실 때는 주변 시세보다 전세 금액이 너무나 높다면 나중에 그 임대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내가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항상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자금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대출까지도 바라보시고 집을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건 제가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이 기사에서는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집값 하락 전환에도 10명 중 4명 올해 부동산 투자 예정이라는 거죠.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님이 써주신 기사인데 역시나 좋은 기사 감사드리고요. 이 기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방이죠. 부동산 정보 플랫폼 이 직방이 올해 재테크 투자 계획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이다
라고 밝힌 응답자가 40.6%였고요. 이 중에서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답한 사람은 38.6%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기존 아파트가 44.2% 가장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또 뭔가를 사겠다는 건데, 그럼 뭘 살 거냐라고 봤더니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이제 청약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청약에 관심이 많을 거고, 그 다음이 역시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이 매도자가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집을 살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세보다 전세값이 너무 높을 때는 나중에 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그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실 거라면 그렇게 주인이 매도자가 집을 팔면서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그 조건을 가지고 집을 사실 거라면 주의하실 게 있는 거죠. 그림 하나 보실 텐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다시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다음에 먼저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신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되는 거죠. 1년 이내에 집을 파는 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죠. 1년 이내에 새로운 집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는 것. 여기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롭게 집을 사실 거라면 매도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이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데, 그 계약 조건이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면 그 신규 주택 잔금 일자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정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할 때 이 세대는 이 신규주택으로 언제까지 전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보통 2년 계약한다면 이 2년 계약이 끝나는 그때 입주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럼에도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정답은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못한다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법 조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을 보시면 1항 2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각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자, 이 경우인데 단서가 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뭐 임대차 계약서 등 이러한 명백한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바로 이 부분이죠.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집을 파는 사람이 그 집을 팔면서 새롭게 전세로 계약하는 그 양도인은 기존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나 이렇게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니라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시 조정대상 지역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 그 취득 조건이 매도인이 그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이 일시적 2주택 전입 기한에 있어서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하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전입 기한까지 잘 따져보시고 주택을 구입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때문에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본인이 직접 전세로 사는 조건을 걸어서 집을 팔려고 할 때 집이 없으신 분들이 그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미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시기에 누가 집을 사겠어? 누가 집을 사기에 이런 소리 하지?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서 제가 기사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시기에도 집을 사려고 하신 분들은 분명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